사랑이다. 사랑이야. 안 돼. 안녕, 안녕하세요. 세니? 세니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여기서 보고 있어요. 메카미싹 시스템 하려고 가볍게 산책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센이랑 맞짱 깠거든요, 오늘도. 아니, 진짜 너무 힘드네. 핸즈클럽이요? 핸즈클럽 늘 가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안 가려고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핸즈 사장 오빠랑. 어? 너 뭐하니? 노래요? 아마 앨범을 내지 않을까. 아마 EP, 못 내도 EP를 내지 않을까. 세니 28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고로 한 9일 정도 남았죠. 강동장 갈 거야? 강동장 가면 나 이번 주에 가지. 커피 가게 알바 안 해요, 이제. 커피 가게 알바 끝났어요. 진짜 올 거면 저 이번 주에 핸즈 가고요. 이번 주 금요일 핸즈 클럽? 이번 주 금요일 날 뵙는 걸로 할게요. 금요일 핸즈 클럽 시스템 가동해야죠. 강동장 오늘 같이 가주면 저 오늘 핸즈 클럽 가고요. 강동장 안 가면 핸즈 안 가고. 아니, 그 전에 우리 봅시다, 저희 집에서. 아니요, 그냥 핸즈에서 그 뭐야, 그거 해요. 핸즈 사장 오빠 파티하는데 진짜 올 거면은 내 젤리 확인할 거야. 유아야, 그 뭐야, 놀자, 너도 와. 세니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 아야 했어? 미안해. 어떻게 세니를 보여줄 수 없나? 아니 그냥 오케이. 소리 벗고 빤스 벗고 소리 질러주면은 나는 게이득. 제가 유아 노래 중에 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진짜 미친 듯이 들었어요. 노래가 다 읽는다면 약간 다 알았을 지경으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 이 시티팝 베이스에 진짜 감동을. 유아 노래 너무 좋아요. 술을 며칠째 마시는 건지. 보내요. 위 고요한 밤에 불러줘요. 널 만나는 길에 나 취해버린 데도 좋은 걸. That's fine. 그냥 너 술이 좀 는 것 같아요. 술이 좀 늘었어요,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유아 음악
진짜 존나 많이 들었어.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약간 울었어요.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유아의 위거든요? 근데 이거 뭐야? 진짜 어떻게 이런 휙휙휙휙 막 이런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부르는지 참 얼탱이가 없을 지경이고요. 아 더워. 그쵸, 노래 진짜 좋죠. 제가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유아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 노래를 다 외웠어요, 그냥. 작사 유아가 있네. 약간 잠깐만요. 세니야, 간식 줄까? 세니 간식 줄까? 자, 세니의 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니, 간식 줄게. 아, 앉아. 왜 관광 모드가 돼 있지? 손, 손. 엎드려. 오호. 진짜 어이없는 게, 지 먹을 거 있다고, 먹을 거 받아가면은, 묘기하고 저랑 닮았다고요, 언니? 얘는 너무 못생겼는걸요? 아, 더워. 간식 먹, 지에 이제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제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뽀뽀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화가 났는지 제 머리를 잡아 뜯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어이가 없고, 솔직히 산책하다가 이제 제가 강영욱 그 유튜브랑 다 봤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무슨 교육 영상 이런 거 있어요. 하나도 통하지를 않고, 하나도 안 통하고, 하나도 안 되고, 산책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지 가기 싫은 길이면 절대 안 가고, 그냥 짜증하다가 그래서 야 그냥 집에 가자 이러면 또 집에는 안 가요.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계속 똑같은 데만 한 열 바퀴는 돌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이제 얘는 체력이 넘치니까 약간 제가 또 걸음도 느리고 이래서 참 그게 안 되나 봐요, 잘. 에휴, 모르겠어요. 이 강아지는 남자 주인이 키우는 게 좋다. 남자 주인. 그리고 방구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한지. 방구 냄새를 맡으면 이제 머리가 어안이 벙벙해지고, 잘 때 이제 코 골고. 사람이에요,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루가 되게 고단한가 봐요. 맥주를 되게 많이 마셔요. 그래서 살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찌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아닌지. 사랑하니까 여기 같이 있죠. 제가 근데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는 거여서, 아,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데리고 오긴 했었는데, 강아지를. 거의 뭐 제가
어린 나이니까 케어하는 법을 몰랐고 그랬는데 금연 성공 뭐? 금연 안 하는데 금연 성공을 어떻게 하죠? 저는 금연을 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이제 먹물이 때문에 집에서 이제 향도 잘 못 피우겠고 근데 이제 그 담배도 물론 이거니와 근데 제가 연초를 안 펴가지고 금연은 성공할 수 없다. 금연을 할 생각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의향도 없다. 굳이 시스템이다. 그렇죠. 저는 그 친구들 이제 연초 있으면은 같이 한 대 뺏어 피고 약간 그런 거고 별로 집에 있을 때는 그 연초 생각 별로 안 나는데요. 혼자 있거나 이러면 안 피게 되던데. 그 연초의 그 특유의 입 텁텁함이 있거든요. 네, 밥 먹었어요. 오늘 레슨생이랑 같이 밥 먹었어요. 레슨하다가 저랑 레슨생이랑 서로 둘 다 배고파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배에서 꼬르륵 약간 향연 시스템으로 계속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제인인데 제나 밥 먹을래? 이래서 어, 네. 몇 번 이제 레슨하는 친구들 가끔 이제 밥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 레슨생과 한 그릇 했습니다. 재밌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좀 텐션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잘 텐션이 왜 이렇게. 근데 요즘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강아지 밥 먹었죠. 얘는 저보다 잘 챙겨 먹고 그 제가 알람도 해놨고 그 강아지 밥이 이제 자동 급식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 되면 알아서 나오고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12시, 7시 기점으로 이제 세니의 밥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저도 근데 강아지가 하고 싶더라고요. 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좋은 주인 만나면 더 할 나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빠가 다 주고 가가지고 그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분리불안 혹여나 있을까봐. 근데 얘는 지금 저랑 지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강아지 운동장 매일 가지, 친구들 차 빌려가지고 거의 매일 강아지 운동장 가지, 가서 친구들이랑 1시간 반 정도 뛰어놀지, 그리고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산책하지. 제가 원래 기상시간이 한 오후 한 서너 시 이랬거든요. 일찍 일어나면 2시? 얘 때문에 무조건 늦어도 1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1시 반에 일어나서 12시 전까지 이제 세니가 약을 먹어가지고 약 세팅해놓고 이제 세니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 배변 봉투 챙기고 이제 가방 싸고 나가서 이제 배변 도와주고 지 똥 싸면 내가 다 치워주고 사랑받는 강아지의 삶. 당연하죠. 산책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책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또 배변 자체를 밖에서 안 해가지고 가끔 이제 소변 실수 한 적 있는데 무조건 밖에 시스템이어서 밖에를 안 나가면 이제 시스템을 가동을 못하니까 나가서 이제 해야 되고. 근데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막 귀여워해주고 이래서 좋긴 한데 뿌듯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똑똑
해가지고 빡쳐요. 친구도 오면 친구들 머리카락 다 잡아뜯고 막. 아무튼 그 친구한테 한번 전화 좀 해봐야겠어요. 강동장 가야 돼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걸을 수 없어서. 저 강아지 키워본 적 어렸을 때 엄마가 달마시안을 데리고 왔었는데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제가 어떻게 막 케어하고 그랬던 것 같진 않고요. 강아지의 찐 케어는 처음이에요. 근데 나름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 정도. 미숙하지만 초보 집사 느낌이지만 그리고 절대 나는 내가 강아지를 데려오진 않겠다. 너무 손이 많이 간다. 지금 솔직히 얘가 가면 다시 주영 오빠한테 다시 가면 너무 허정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절대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냥 외로워하겠다. 정말 아기 키우는 아기가 있다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더 힘들겠죠? 아기를 키우면. 아무튼 간에 근데 제가 진짜 잠도 너무 많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좀 집중해서 자고 싶은데 가끔 근데 놀랄 때 있어요. 사람처럼 코고니까. 근데 10년을 고생을 해야 된다. 그냥 다 비슷하다, 솔직히. 그냥 모르겠다. 그냥 그리고 뭐 말도 안 통하니까 얘가 뭘 원하는지. 코도 그냥 사람이에요. 자고 있을 때 흠칫흠칫 놀란다니까. 자고 있는데 오, 사람인가? 약간 이 생각했어요. 오, 뭐야, 내 옆에 누가 자고 있지? 이러고 잠결에 이렇게 눈 뜨면 아, 맞다, 새니 맞지? 막 이거 눈빛으로 말을 한다. 제가 근데 주량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혼자 라방하면서 맥주 막 이렇게 마시고 하면은 그 스멀스멀 이제 감정 올라오면서 취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별로 그런 것도 없어졌고 숙취가 진짜 심했는데 이제는 좀 간이 무뎌진 건지 숙취도 이제 많이 달아났어요. 양주? 양주는 제 입맛 시스템이 아니어서 양주 쪽은 또 딱지 않는다. 와인이랑 사케 이거 요즘 두 개 제일 좋아하는데 주량 맨날 먹는다. 매일 먹으면 된다. 아무튼 저 친구한테 전화해서 확인사살 한번 해야 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왜 나는 늘어난 것 같지? 원래 이 주량이었을까? 숙취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 이거? 근데 이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이렇게 벌려가지고 빼서 새 거 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려운 게 없는데? 건강해진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세니 효과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
나가볼게요. 친구한테 전화해야 돼가지고. 그 제가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컵 경기장 쪽에 있는 강아지 운동장으로 오세요.